You know what? Hmm? I actually got a notification on my phone saying Huh? there was a shark right next to where we went spearfishing. 아, 진짜로? 상어? 상어 출몰. 엄청 많이 출몰한다면서요, 그 호주에. Foster is actually known for having a lot of sharks, especially great white sharks. 여기 이 지역이 like so many great white sharks come past there that yeah, it's just known as like a shark highway. 오, 진짜 가까이 오네. 무섭다. 진짜? 진짜야. 아, 정말. 아니, 진짜. You know I have the shark app on my phone, right? 예. 뭐지? 저기 뭐죠? Shark warning. Beach closed. 아, 저렇게 울리는구나. 이런 앱 보면 약간 교통정보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 상어 여기 발생했다. 그거 솔직히 물 들어갈 때 미리 늦었잖아요. 핸드폰은 들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리고 먹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지금 현장 바로 그거는 좀 알기 좀 힘든데. 그게 상어가 주변에 어디 해변가에 뭐 있다, 뭐 백상아리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알람이 뜨고요. 근데 호주 사람들은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호주가 안 좋네. 형, 야, 상어 때문에 안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야, 상어한테 물려 죽는 게 나아, 찌린내 받는 게 나아. 찌린내가 낫지. 아, 갈 거면 멋있게 가야죠. 가족도 안 돼, 안 돼. 백상아리, 야. 뭘 멋있게 가. 아무튼 못 가겠어요. 저는. 안 갈게요, 호주. 안 가세요. 선 넘은 투어는 호주는 못 가나요, 그럼? 아, 다른 그 약간 그 완전 시드니 도시 쪽으로 갈 거지. 시드니. 네가 뭐 저 최고서 왜 문어를 잡아먹어? 사 먹으면 되지. 하지만 할머니께 이대로 갈 수 없어. 상어를 피해 문어를 찾아 이동합니다. 아, 다른 곳으로. Right there next to the pool. 이제 보길 안 하신다. 아, 다른 스팟으로 들어갔구나. 작살 장전을 하네요. 야, 오늘은 좀 성공해야 될 텐데. 어? 있나? 찾았어? 뭐야? 급해졌어. 어? 봤다고. 자기, 어, 자기. 어? 봤대. 어, 수신호로 봤다는데? 찾았어. 잡았어? 응! 우와, 잡았어. 잡아봐. 잡음의 호흡이야, 지금. 잡았네. 어? 잡았어? 뭐 있나 보네. 오, 어, 들어 있는 거야? 안 들어 있는 거야? 야. 과연? 뭐야 왜 안 보여줘? 뭔데? 이게 다리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뭐 비밀이야? 야, 이 답답함을 끌고 지금 할머니 댁을 일단 갔습니다. 가자. Knock the door. 오케이. 할머니, 아, 할머님, 케일라. 케일라 할머님. Good, how are you, Joe? 아니, 한식을 좋아하시네. 한식이야, 원더. 오, 소주 드시고. 야, 원시야. 야미스. 오, 성격이 뭐, 시원시원하시다. 야, 할머니 젊으시네. 오, 재밌다. 야, 빠마 잘 됐다. 아니, 원래 곱슬이겠지. 아, 저런 곱슬이 있다고? 자연 곱슬. 아, 진짜로? 빠마일 것 같은데? 빠마인 것 같은데? 아니요, 자연이에요. 아니, 자연이면 자연이지. 자연? 그럼. 여기만 이렇게 돼 있는데? 자연이면서 살짝 파마 들어간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잘 알 거 아니에요? 앞머리가 제가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말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냥 할머니 머리예요. 진짜? 그냥 할머니 머리예요. 진짜? 자연산이에요? 자연이요. 자연산, 네, 자연머리. 어. 대박. 할머니, 여기, 여기만 자유가... 생기시고 여기만 그러니까. 펌이 되시겠는데? 그러니까. 호주에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쌤이 많이 보셨을 텐데? 몰라, 호주에는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마세요, 저 몰라요. 저도 못 봤어요. 예. He doesn't know anything. We actually went spearfishing. And you fishing? we caught you some sea creatures, so... We're gonna cook you, it's like a meal that Korean people like to eat in summer, like when it's really hot to get energy, like a high stamina meal, so. You will like it. Yeah, I think you'll like it. We'll see. 야, 문어 잡았을까?